네, 청년 도약 계좌 적금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출시 이틀 만에 16만 명을 돌파하면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일단 정부의 지원금, 기여금을 예.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상황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예, 예. 지금 가장 요게 이제 그 당국에 따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월 최대로는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내는 그 납입액에 따라서 기여금이 어떻게 바뀌느냐. 네. 그래서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여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정부가 일정 정도의 그 지원금을 이제 매칭으로 해서 이자가 아니고 이 청년 도약 계좌의 이름으로 하면 정부에서 이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 이거를 지금 기여금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 표를 요거보다 일단은 제가 요걸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소득하고 납입액에 따라서 차등이 지원이 되는 건데 기본 구조는 이제 납입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기여금을 매칭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대출 이자나 예적금 이자를 낼 때 원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그 이자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하고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이게 그 소득이 이 두 가지 조치를 정부가 좀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자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매칭 비율을 거꾸로 저소득층에게 매칭 비율을 높게 부여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 같은 소득 구간 내에서라도 이 납입액을 필요 이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영끌 적금처럼 이제 빚을 내서 납입액을 끌어와서 이 적금을 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기여금 내에서는 이 일정 그 납입액 이상은 그 기여금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 한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득 내에 기여금 지급 한도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납입액하고 그 기여금 지급 한도를 비교했을 때 본인의 납입액이 지급 한도보다 작으면 본인의 납입액에 이 매칭 비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 기여금 지급 한도가 한도를 넘어서서 납입액을 이제 납입하더라도 그때는 이 납입액이 아니라 기여금 지급 한도까지만 이 매칭 비율에 곱해서 이걸 산출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예시로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에 따라서 이제 기여금이 산출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연봉 2,2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이제 월 천 원을 납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70만 원을 다 납입할 필요는 없고 천 원 단위로 천 원, 2천 원, 뭐 만 원도 납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2,200만 원짜리 받는 청년이 월 천 원을 납입하게 된다면 기여금 매칭 비율이 2,400만 원의 이제 그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기여금 매칭 비율은 6%로 동의를 한데 네. 만약에 이제 이 청년이 천 원을 납입하게 되면 이 천 원은 이 2,400만 원 소득의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본인의 납입액을 다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납입액 천 원에 기여금 매칭 비율 6%를 곱해서 60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같은 조건에서 청년이 천 원이 아니라 7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2,400만 원에서의 그 기여금 매칭 비율은 6%로 동일한데 이 70만 원은 이 40만 원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여금으로 인정받는 그 지급 네. 한도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70만 원을 다 그 기여금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그 40만 원에 해당하는 그 40만 원과 그 6%를 곱해서 2만 4천 원을 이 기여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네, 이게 정해져 있는 선까지만 인정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2,400만 원 이하인 연봉 구간에서는 예. 이 40만 원 한도에서 기여금 퍼센티지를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제가 사실은 요 표랑 그 사례랑 같이
이 제시해온 표를 제가 이쪽 좀 드렸는데 그 그걸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편한데 이표 따로 또 제가 사례 따로 좀 제시를 설명을 드리니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기여금 지급 한도가 별도로 있다는 걸좀 주의하셔서 그래서 그 본인의 납입액과 그 기여금 지급 한도를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표 말씀이신가요? 아, 요거는 이제 그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 두 번째 이제 사실은 꼭지로 가져온 건데요. 예.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 내그 받는 총그 원리금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요거를 계산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5BP만 떨어져도 이제 5천만 원이 그뭐안 5천만 원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예,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을 모으기가 어렵다. 아, 요 꼭지로 가져온 건데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최초의 이그 청년도약 계좌 상품이 준비됐을 때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금리가 그 25BP만 떨어져도 그 5천만 원을 모으기가 어려워진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 금리의 기본 구조가 3년 고정금리가 되고 그다음에 2년은 이제 변동금리가 되는데요. 이 변동금리 기간 동안에는 이 기준금리가 그 기준금리에 연동을 해서 그래서 기준금리 변동폭만큼 기본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 납입액을 많이 부여하는 그런 조건하고 그다음에 그월 기여금 정부에 받는 그 지원금도 제일 맞는 경우 월 2만 4천 원을 다 받는 경우에 그걸 이제 사례로 좀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연봉이 2,400만 원짜리 청년이 매달 70만 원을 납입할 때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인 그월 6%짜리 이 상품에 들어간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5년간에 이게 금리가 고정이 됐을 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총액이 한 5천만 원을 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5BP 정도, 그러니까 0.25% 정도가 금리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게 가장 최저 금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폭으로는? 예,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가지고 25BP씩 보통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합니다. 뭐빅 스텝은 0.5BP, 자이언트 스텝은 75BP 0.75까지 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서 네. 대부분이 25BP 정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가정으로 3년 동안 고정금리 되는 기간에 특정 시점에 25BP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2년 동안은 더 이상의 금리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한 번만 25BP로 떨어지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5천만 원이 안 되고 계산을 해보면 4,980만 원 정도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될 때와 비교해보면 약 17만 원 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으로는 3년 동안에 50pp,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 해에 두번 정도 더 떨어뜨리게 되면 청년도약 계좌에 내가 받는 그 총액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약 이제 그 4,966만 원 정도, 그래서 5년 동안 금리가 변화 없을 때보다 33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25BP 떨어질 때마다 이게 이제 본인 납입액과 금리에 따라 다른데 25BP 떨어질 때마다 약 17만 원 정도씩 뭐 16만 원, 17만 원 정도씩 더못 받게 된다. 이렇게 그냥 좀 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25BP당 17만 원 정도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왜 이렇게 5천만 원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원래 애초에는 5년 동안 고정되는 그이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융당국이 애초에는 5년 동안 금리 변동이 없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은행권과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은행권들이 좀 5년 내내 금리를 고정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정점론에 대한 관측이 많고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5년 내내 계속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거는 이 부담스러운 거군요. 네. 고정금리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이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떠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차주는 반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지는 거기 때문에 이 5%로 계속 고정되는 금리를 주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 상품이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최고금리 자체가 좀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기업은행에서 6.5%로 최고금리를 제시했었는데 이제 쏠림 현상을 우려하면서 금리가 6%대로 낮아졌고요. 다른 시중의 5대 은행도 모두 6%에 맞추면서 금리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들었던 예시와 비슷하게 2,400만 원짜리 연봉을 받는 청년이 애초에 기업은행에 연그 6.5% 상품에 주는
그 상품에 70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는 3년 동안에 아까 가정처럼 25bp 0.25%가 떨어지더라도 총액이 5,037만 원 정도로 해서 5천만 원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6%로 떨어지면서 또 좀 금리가 전체 금리가 인하됐고 그래서 총액 자체도 좀 줄어든 측면이 네. 있게 된 겁니다. 일단 뭐 은행이 5년간 이렇게 고정금리를 유지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고요? 올해나 내년에 어떤 부분이 좀 틀릴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금리의 구조는 고정금리 3년과 2년 동안의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3년간은 금리가 고정이 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금리가 변동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금리 3년이 매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번에 6% 최고금리가 나온 뭐 등등의 기업은행에서부터 이제 5대 시중은행까지 나온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뭐 이달에 들던 다음 달에 들던 내년 5월 달에 들지 6% 금리가 똑같은데 저 6% 금리가 내년 6월 달이 되면 또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 6% 금리가 이제 올해 들면 6%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내년에 들게 되면 저 6% 금리 자체가 변하고 변한 상태에서 3년은 고정이 되고 2년은 또 변동된다. 그러면 그런 예를 얘기입니다. 들어서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 된다고 하면 내년 6월 지나서는 6%가 안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가입하느냐, 내년에 가입하느냐가 결국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입 시점에 따라서 이 신규 대상자의 고정금리 3년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올해 가입하느냐, 내년에 가입하느냐에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데. 그럼 언제가 유리할까요? 예, 이게 보시기에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 이제 금리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사실 예. 그 기준금리를 예측하고 시장금리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상황이나 뭐 물가 환율 같은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어떤 그 안정형 그 투자가 아닌 안정형 상품에 은행 예적금을 가입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시점에 가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예측하더라도 지금 기준금리 정점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곧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6%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6% 금리도 역마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 6%보다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금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가입 시점에 따라서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나면 이 당국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하는 걸 우려해서 분명히 미세조정 파인튜닝에 나설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입하실 수 있는 시점에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지금 가입하시는 게 그냥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가입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